Aiko. Aiko.기본 토핑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시작해. 평소 하던 대로 해야지. 나중에 좋겠지? 아, 언제 다 하냐 이거. 1층부터 언제 다 하냐. 몇 층이나 가려나. 왠지 한 80층 갈 것 같아. 10층 가려나. 왠지 기대해 볼만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 다른? 링크하고 유니온도 좀 바꿔서 들어왔으면 더 낫긴 했을 텐데. 시작됐다, 시작됐어. 아이고, 아이고. 아, 이제 17층 올라왔네. 한 층이 한 30초 걸리네. 아, 이거 히, 저거 안 파나? 3. 저 사고 싶어요. 아, 쓰려고 만든 거라고. 아, 아쉽구만. 아, 너 왜 22성 RX냐? 나야 캐릭터 돌려가면서 키우니까 그렇긴 한데. 아웩 하나 하고, 펜턴트를 딱 하나 구해. 귀걸이라고 딱 구해가지고. 캐릭터 옮기면서 가위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는 그래서 살까 해가지고. 가위가? 40 캐릭터 돌리면 100억 나가겠네. 그래서 나는 살려고 하는 거거든. 오히려 좋을 것 같은 거지. 아니, 이것도 체력 있어야 돼? 아, 되게 까다롭구나. 체력이 있어야 스킬이 나가도 봐. 이제 두 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구나. 하드, 루시드, 윌 둘 다 솔프란 직업이 캐논슈터라던데 말이지. 소문이 자자해 캐논슈터 좋다고. 여기서 갤더 스킬 써줘. 이제 시작인가 보다. 피가 달아야겠는데. 피가 없어요? 데미지가 올라가면 메커니즘. 피를 영웅까지 깎고.
이런 거 뭐라 그러죠? 자기 피를 갖고 하는 거를. 우선 이런 영화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 아, 이걸 뭐라 그러지? 무슨 말이 있었던 것 같아, 영화 말고. 버섯 거 같은 느낌. 무슨 말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런 거 없나? 아, 이거 느낌상 80층 가겠는데? 뚫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여유로워. 아니요, 200층 이상 계속 돼요. 200 이상 계속 올라갈 수 있어. 근데 201층부터 무지막지. 201층이 진짜 못했지. 그때부터 깨기가 쉽지가 않지. 201층이 되면은 스킬이랑 스킬은 다 쓰고 하지. 내가 201층 깨봤잖아. 201층도 쉽지 않아요? 뭔가 조금씩 벅차 보인다. 못 올라가려나? 체력이 무진장차네. 체력을 채우면 안 되는데. 피가 왜 이렇게 차냐고? 피가 왜 이렇게 많이 차는 거야, 도대체? 너무 많이 때렸어, 아니, 피가 달아야 되는데, 자, 피가 차냐. 피가 달아야 써야 되는데. 켜져 있는데. 캐릭터가 체력이 많아서 몸이 아프지. 이거 써서 그런 건가? 초록색 스킬? 초록색 스킬이 뭐야? 또못 올라가겠는데 이제? 피 깎아야 되는데. 뽑히더니 뭐야. 아, 뭔지 알았어. 아, 용어를 쓰면 안 되겠구나. 아, 오케이. 이해함. 아니, 그래도 체력이 안 나던데. 지금은 왜안 나나요? 지금도 체력이 안 나던데. 지금도 체력이 안 달아. 근데 끝났는데 체력이 안 달아요. 체력이 이거 쓰기 전에 체력 찾잖아. 이것도 체력 찾았대요. 이기에도 불리피도 찾아. 근데 불피 써도 이렇게 많이 차는 거 아닐 텐데. 호반피는 몸을 많이 때려서 그런가. 근데 수공이 500만이 떨어졌네. 피 많아가지고. 수공 왔다 갔다 하는 거. 아, 이거 피 달면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피가 너무 많네. 80층에서 막힐 것 같다. 몬스터 때리는 거에서 피가 많이 차네. 이것도 체력 차는 거라니. 이것도 체력 차는 거. 피가 달 생각을 안 한다. 아, 꽉 찬다, 꽉 찬다.
80까지만 하자. 오케이. 80층이면 많이 올라왔어. 와, 수공 차이가 너무 심하네. 300만 떨어지네. 오케이. 마무리.